칼로리는 380칼로리 미만, 당류와 지방은 10g 미만, 단백질은 10g 이상. 짱! 안녕하세요, 키크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타벅스 다이어트 음식 7가지 준비해봤고요. 칼로리는 380칼로리 미만으로 설정했고요. 당류와 그리고 지방은 10g 미만, 단백질은 10g 이상으로 설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스타벅스에 가면은 사실 샌드위치나 샐러드랑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좀 저렴하게 사서 먹을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채널 고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시죠. 네, 첫 번째 음식은요, 햄 루꼴라 올리브 샌드위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샌드위치이기도 하고요. 이 샌드위치는 칼로리가 374칼로리고 탄수화물 안에 당류가 4g이 들어있고요. 지방에서 포화지방은 4.7g. 여러분들 단백질이 20g이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 갈 때 샌드위치를 고를 때 단백질이 조금 많은 샌드위치를 선택해서 먹는 편이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 샌드위치는 조금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거든요. 매장에서는 데워주시니까 집에서 드실 때도 30초 정도 돌려서 먹으면 좋아요. 우와, 이 안에 보면은 모짜렐라 치즈가 있고요.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루꼴라, 햄 이렇게 있어서 식이섬유도 많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정말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그리고 치아바타 안에 올리브가 쏙쏙 박혀 있어서 또 올리브 좋아하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좀 매콤한데? 이렇게 안에 토마토랑 루꼴라가 들어있어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또 치즈랑 햄이 들어있어서 또 단백질을 풍부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샌드위치 먹을 때는 아메리카노 같이 먹는 게 좋고요. 아메리카노는 칼로리가 10칼로리거든요. 샌드위치랑 아메리카노랑 같이 드시면 좀 클린하게 먹을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두 번째 음식은요, 파스트라미 햄 치즈 샌드위치입니다. 근데 이 샌드위치는 343칼로리, 당류는 7g, 그리고 포화지방은 4.8g, 단백질은 20g이나 들어있어요. 이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샌드위치보다는 당류가 좀 높지만 그래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이어서 한번 골라봤고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적색 양배추가 많이 들어있고요. 파스트라미 햄이 들어있거든요. 이 파스트라 햄은 소고기 앞다리살이랑 돼지고기가 섞여있는 햄이라고 해요.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로 들어있는 것 같고요. 치즈가 들어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처음 먹어보는 건데 맛있을 것 같아요. 위에 빵은 호밀빵인 것 같고요. 이 안에 양배추가 약간 피클같이 되게 상큼한 맛이 나네요. 아삭하고 이 햄이 있어서 되게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단백질을 20g이나 먹을 수 있어서 되게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백질 좀 부족하신 분들은 라떼. 라떼에는 단백질 6g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것도 정말 든든하게 먹을 수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 음식은 에그에그 샌드위치입니다. 칼로리가 351칼로리고요. 당류가 4g, 그리고 포화지방이 4.8g, 단백질은 16g이나 있습니다. 맛있어 보여. 약간 마요네즈랑 같이 섞인 것 같긴 한데 먹어볼게요. 우리가 집에서 계란 삶아가지고 으깨서 마요네즈에 뿌려서 먹는 그 맛인 것 같아요. 엄청 담백하고 맛있네요. 이제 계란 노른자랑 흰자랑 섞어놨고 또 이 안에 우유가 같이 들어있다고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담백하고 또 단백질도 16g이나 들어있으니까 좀 든든하게 한 끼를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에그 샌드위치랑은
또 라떼가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에그 샌드위치랑 라떼랑 같이 드시면은 단백질을 20g 이상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같이 세트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네요. 네 번째 음식은 단호박 에그 샌드위치입니다. 353칼로리고요. 그리고 당류는 6g, 그리고 포화지방은 4.3g, 단백질 12g이 들어있습니다. 또 단호박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짜잔! 이렇게 샌드위치를 열어보면 오! 이제 단호박이 들어있고, 그리고 버섯이 볶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로메인 상추가 들어가 있어서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버섯도 있어서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로메인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 3겹이 들어가 있어서 로메인 향이 확 느껴지면서 버섯도 많이 씹혀요. 그 앞전에는 샌드위치 달걀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단호박이 좀 들어가 있고, 또 여기 단호박이랑 이제 달걀이랑 같이 으깨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담백하고 이 로메인 상추 맛이 되게 많이 느껴져서 풍부한 식감을, 향을 느낄 수 있고, 이 샌드위치는 다른 샌드위치에 비해서 단백질이 조금 적은 편이어서 뭐 요거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지방 우유라든지 같이 해서 섭취해 주시면 단백질을 한 끼에 20g 섭취하실 수 있으시니까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 음식은 오가닉 그릭 요거트 플레인입니다. 이 요거트 칼로리는요 93.5칼로리고요 당류는 4.5g, 포화지방은 3.2g, 단백질은 5.1g입니다 이렇게 요거트도 스타벅스에서 먹을 수 있더라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시큼하니 약간 치즈 맛도 나는 것 같고, 그릭 요거트보다는 약간 식감이 부드러운데 견과류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샐러드입니다. 이렇게 샐러드 두 가지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샐러드 추천 음식은 쿠스쿠스 그레인 치킨 샐러드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샐러드더라고요. 샐러드의 칼로리는요 323칼로리고 탄수화물은 43g, 당류는 11g, 그리고 포화지방은 4g, 단백질이 13g이나 들어있어요. 탄수화물 43g이나 들어있는데 43g 정도면 밥 반 공기 정도 되는 이제 함량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한 끼 식사로 되게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뜯어볼게요. 여기 안에 보면은 큐브로 된 고구마가 있고요, 오븐에 구운 닭다리살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는 병아리콩, 강낭콩 이렇게 단백질도 있고요. 여기는 탄수화물이 이제 키노아, 귀리, 찰보리 이렇게 들어있어서 되게 든든한 탄수화물도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샐러드랑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이 안에는 참깨 드레싱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참깨 드레싱인데 들어있고, 다른 음식에 비해서 당류가 11g이나 들어있어서 당류를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참깨 드레싱을 반으로 나눠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위에다가 조금씩 섞어볼게요. 닭다리살. 저는 요즘에 닭다리살을 요즘에 잘 먹거든요. 이 샐러드에는 마침 또 닭다리살이 들어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닭가슴살만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가끔 닭다리살도 드시면 맛있게 단백질 식사할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강낭콩도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콩 음식에도 단백질, 뭐 식이섬유 많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드레싱은 살짝만 뿌려볼게요. 3분의 1만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오, 먹어볼게요. 오븐에 구워서 기름기가 좀 싹 빠지는 느낌이고요. 닭다리살 너무 맛있어요. 고구마도 한번 먹어볼게요. 병아리콩. 강낭콩. 강낭콩에도 단백질이 되게 많거든요. 강낭콩 중에서도 흰색 강낭콩도 되게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다양하게 드시면 좋고, 샐러드가 엄청 양이 많아서 되게 진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샐러드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일곱 번째 음식은 콕
화이트 샐러드 밀박스입니다. 이 샐러드는요, 198칼로리에 탄수화물 12g, 당류 4g, 포화지방은 2.3g, 단백질은 15g이나 들어있습니다. 오, 그래도 샐러드치고는 단백질 조금 많이 있는 편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그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샐러드보다 조금 더 클린한 느낌이고요. 닭가슴살 큐브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달걀도 크게 한 덩어리나 있어요. 삶은 달걀이 하나 있고, 새우, 병아리콩, 토마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역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발사믹 드레싱이 들어있고, 얘는 이제 화이트 발사믹이래요. 약간 시큼한 발사믹, 시큼한 그 향이 나고요. 살짝만, 반만 부르고. 이 샐러드에는 삶은 달걀이 하나가 딱 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보통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한 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리브도 있네요. 올리브, 토마토, 닭가슴살 큐브, 병아리콩, 새우, 달걀도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닭가슴살도 파티야. 대체적으로 앞전에 샐러드보다는 되게 클린한 느낌이 들고, 근데 가볍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새우가 들어있어서 좀 다양한 단백질을 식사할 수 있고,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챙겨 먹기에는 되게 다양하게 먹을 수 없잖아요. 샐러드는 가끔 이렇게 사서 먹으면 되게 다양한 샐러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짱!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음식 7가지 소개해드렸고요. 이 중에서 제가 샌드위치를 원픽 하자면 햄, 루꼴라, 올리브 샌드위치입니다. 이 샌드위치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이 42g이나 들어있어서 밥 반 공기 정도 되는 그람수이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아주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샌드위치를 자주 드시라는 말씀은 아니니까요. 가끔 시간이 없을 때 드시는 음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체중 감량을 하시는 분들은 샐러드를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 음식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후 7시부터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5월 말까지 30%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료수랑 같이 구매를 해 주시면 또 50%나 할인을 해 준대요. 그래서 저녁 7시에 가시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피디님 이거 드셔보셨어요? 이거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질 치즈 포카치야? 근데 이거는 도저히 소개할 수 없는 영양성분표여서 그냥 한번 먹어보려고요. 드셔보실래요? 뜨거! 바질 치즈여서 이거는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뜨거! 통째로 먹을까? 와, 치즈 들어있고 진짜 맛있다. 이거지. 칼로리가 높아. 그리고 당류는 적은데 이 그람수에 비해서 칼로리가 높아가지고 안 했어요, 오늘. 드셔볼래요? 안녕. 키 큰 명.